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장 출발하면서 좋은 종목을 선정해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충분하고 거래량도 충분한 안전하고 양질의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이천 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선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PI 첨단 소재 좀 보고 있습니다. 뭐 PI 첨단 소재요. 폴더블 쪽에 네. 뭐 어떤 모멘텀 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로 인해서 최근 매출 증가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글로벌 폴리미드 필름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지켜나가면서 선두 기업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폴리미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라든가 이제 화학성이라든가 내전기성에 대한 안전성을 가진 플라스틱 필름으로 인해서 폴더블 폰에 사용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G폴드도 폴드와 플립이 신작이 좀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텐데, 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방열입니다. 이제 방열에 대한 부분들의 필름 수요가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PI 첨단 소재 역시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작년에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하반기 온 디바이스나 폴더블 쪽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최근 주가의 흐름들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PI 첨단 소재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연료 전기, 그다음 전기차에 들어가는 연구개발에도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 상태에서 현재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PI 첨단 소재 뭐 기관 수급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데요.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우선 제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 때 31,000원 이하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는 중장기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 4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 조정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분할 매수는 좀 필수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 자리를 돌파한 상태에서 기관 수급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선 1차적으로 35,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신다면 그 이상의 추가적인 흐름들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2,500원과 4만원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1차적으로 29,000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5일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잡으시고 추가 상승을 노려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